코골이 방지 기구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구강장치 그리고 이게 또 이 목구멍에다 붙이는 게또 있네요. 여기 또 이제 비강 확장기가 있네요. 비강 확장기 콧구멍에다가 넣어서 비강을 넓혀준다 하는 원리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구강장치, 그 다음에 비강 확장기, 그 다음에 목에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찌릿찌릿 울려가고 잠을 깨는 그런 용품도 있고요. 근데 자, 코골이 방지를 할 때, 어디가 막히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제품이 달라야 됩니다. 자, 코가 막히는 사람들은 비강 확장기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뻘림 방지 테이프를 코골이용으로 쓰더라고요. 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었고, 자, 입으로 숨을 쉬니까 그러면은 입을 막으면 되겠다. 입을 막고 콧구멍 막아볼게요. 코호흡을 개선하지 않고 입만 막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고사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할 거면 꼭 코를 넓혀주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시는 게 코호흡을 개선하는 거고요. 코가 막혀서 생긴 코골이에는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고요.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아, 비강 확장기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썼는데요. 코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목이 막힌다. 혀가 넘어가서 목구멍을 누를 때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럴 때는 구강장치를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구강장치는 턱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기도를 열어주기 때문에 구강장치를 썼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턱의 위치에 따라서 효과는 천차만별이다. 저는 구강장치 썼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게 제대로 된 위치를 못 찾았어요. 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강 확장기는 언제 쓰냐? 코 막힐 때. 비중격 쉬었다, 비염이다.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냥 코 군다고 무조건 아무거나 사서 싼거 써보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나서 써보면 된다.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어디가 문제인지. 자, 비강 확장기를 써야 될 코를 넓혀주는 코 제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코골이 소리는 코골이 소리가 날때이 윗부분이 떨립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비강 확장기를 쓰고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쓰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하고 이 소리가 끌려 들어가는 소리가 날 때는 코보다는 혀가 넘어간 기도를 막는 소리이기 때문에 구강장치가 좀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턱을 앞으로 빼고 그러면 이제 훨씬 소리가 부드러워진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혀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턱을 앞으로 이렇게 뺐는데도 혀는 턱을 뺐는데도 이렇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혀를 직접적으로 잡는 전문적인 구강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저희 센터에 오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써도 안 되고 저걸 써도 안 되고 양압기도 불편하고 수술도 안 되고 보조기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답이 없어서 왔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사람들께 저는 충분한 이 원인과 해결 방법을 다 아우르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사용자들, 고객들과의 정말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난이도 높으신 분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그 사람만을 위한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거기에 맞는 게 정말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뭐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 하는 컨셉으로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 가도 문제 해결을 못하신 분들 한번 와보시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